식물의 시간 1. 잡초를 사랑한 시인들. 땡땡땡과 피었다 공중에 뜬 꽃별. 무슨 섬광이 이토록 작고 맑고 슬픈가. 문태준 번져라 번져라 병이여. 땡땡땡에 들어갈 꽃은 뭘까요? 문태준 시인의 작고 맑고 슬픈 꽃별이라고 노래한 이 꽃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똑같은 꽃을 두고 김선구행 시인은 또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백의의 억조창생이 한데 모여 사는 것 같고 한 채의 장엄한 은하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흰 구름이 내려와 앉은 것 같기도 하구나. 김선구행 땡땡땡 꽃 여러 억만송이. 대체 어떤 꽃이기에 백의를 입은 듯한 하얀 꽃이 구름을 이루고 심지어 장엄한 한 채의 은하 같다고까지 표현한 걸까요? 이 은하의 이름은 두 개의 시를 합치면 꽃별 은하가 되겠네요. 이게 그저 과장을 좋아하는 시인들의 수사만은 아닌 것이 이건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입니다. 와, 소리가 절로 나죠? 이 많은 꽃들이 다 뭘까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에는 이렇게도 등장합니다. 아, 이 꽃!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늦봄에서 초가을까지 지천으로 피는 꽃이니까요. 아마 단일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피는 꽃일 겁니다. 바로 개망초입니다. 꽃의 모습이 계란프라이를 닮았다고 해서 계란꽃이라고도 부른다네요. 장난감이 흔치 않던 가난했던 시절 소꿉놀이할 때 실제로 계란프라이 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식물의 이름 앞에 개가 붙으면 기존에 있던 종과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보다 좀 못하다는 비하의 뜻도 슬쩍 첨가됩니다. 빛 좋은 개살구에서 개살구가 그런 경우죠. 개망초는 망초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부류입니다. 망초는 키가 더 크고 개망초는 키가 작지만 꽃이 더 큽니다. 사실 개살구꽃도 살구꽃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열매가 살구보다 맛이 없다고 해서 개살구인 거죠. 이처럼 인간의 기준으로 이름 앞에 멋대로 개를 붙이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가 좋은 의미로도 쓰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망초는 개 예쁩니다. 사실 개망초에 개가 붙은 것에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구한 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철도 개발을 시작했는데 철길이 놓이는 곳을 따라 개망초가 엄청 피었던 거죠.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이 꽃을 일부러 퍼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할 망자를 써서 망국초라고 부르다 나중에 개망초로 바뀌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망초는 원래 일본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원산입니다. 일본에 처음 철도가 들어올 때 사용되었던 나무에 개망초 씨앗이 함께 묻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잡초 연구가는 이 꽃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차소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초, 망국초라고 부른 것처럼 일본에서는 철도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명력과 번식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망초는 일본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를 접수한 셈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는 제국주의라는 눈부신 철도를 타고 세계로 뻗어간 꽃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일 뿐 개망초에게는 혐의가 없습니다. 꼭 이런 역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재발절인 인간이 개망초에 화해라는 꽃말을 붙인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소로울 따름입니다. 개망초는 5월 늦봄부터 9월 초가을까지 아주 오랫동안 하얀 꽃을 피웁니다. 가을에 씨를 퍼뜨리고 여기서 파란 싹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잎은 죽고 최소한의 잎과 뿌리만 남아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잎이 넓게 자라며 늦봄부터 초가을 사이에 다시 꽃과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두 해에 걸쳐 산다고 해서 두 해 살이 풀입니다. 개망초는 국화과의 일종입니다. 국화과 식물은 세계적으로 2만 3천여 종이 속해 있어 꽃 식물 중에는 난초과와 함께 가장 종이 많다고 합니다. 꽃의 모양을 꽃차례라고 하는데 국화과의 꽃들은 사람 머리 모양의 꽃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두상꽃차례라고도 하죠. 개망초 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송이 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한송이가 아닙니다. 좀 놀라셨죠? 작은 꽃이 많이 모여서 하나의 꽃을 이룬 형태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국화들도 마찬가지고 국화 가족의 일원인 해바라기의 경우도 이 노란색 꽃잎 한 장 한 장이 모두 별개의 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꽃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혀 모양의 혀꽃과 대롱 모양의 관꽃입니다. 각각이 모두 하나의 꽃인 거죠. 놀랍게도 잎도 두 가지 모양입니다. 뿌리에서 나는 잎과 줄기에 달린 잎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저 신기할 따름이죠. 개망초는 과거에는 식재료로도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꿉장난 때 개망초 꽃을 계란 후라이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개망초를 나물이나 국거리로 먹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립게 기억하는 분들은 마치 쑥캐듯 개망초를 캔다고 합니다. 개망초를 사랑한 시인이 있다면 과학자와 찰떡궁합인 잡초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사랑하는 잡초, 바로 애기장대입니다. 식물학 연구의 모델 생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요. 식물학계의 슈퍼모델인 셈입니다. 개망초가 국화과라면 애기장대는 배추과에 속합니다. 배추꽃이 얼마나 예쁜지는 아시죠? 꽃잎이 십자 모양으로 4장 달린 십자화 그룹입니다. 애기장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시인들은 잡초를 사랑합니다. 아무데나 막 피는 이름 없는 풀, 그다지 예쁠 것도 없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꽃, 누가 돌보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더 잘 자라는 식물, 이를 잡초라 명명한 것 자체가 어쩌면 우생학적 사고의 출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초에 대한 시인들의 사랑은 귀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한 사랑, 보잘것없다는 말 자체를 힘차게 부인하는 사랑, 그래서 어느 들녘, 어느 비탈에 피는 이름 없는 들꽃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이 시인들의 숙명인지 모릅니다. 시인들은 보잘것없는 것을 노래합니다. 시인들은 덧없이 쓰러져가는 것을 사랑합니다. 뭘 노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손에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눈입니다. 눈이 눈물이 되는 거네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연탄재와 눈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가슴 저리게 아파하는 게 시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망초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 예쁜 들꽃을 보고도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아직 모른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잡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망초와 애기장대의 경우라면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이젠 압니다. 올봄 또는 여름쯤에는 개망초와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문태준 시인의 번져라 번져라 병이여 라는 시로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인의 아예 개망초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문태준 시인, 개망초 시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개망초, 문태준. 대낮에 태양을 이고 혼자 서 있을 적엔 슬퍼 보이기도 하지요. 아무도 오가는 이 없는 한적한 여름 대낮을 그렇게 홀로 서 있지요. 무엇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세로 나는 개망초가 어머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요. 하얀 수건을 쓴 반이라는 내 어머니의 얼굴 혹은 영혼.